이번에도 네. 쇼박스 엄지윤 씨 빨자 빨자 우리도 네 엄지윤 씨 소리 나든 뭐하든 빨자 엄지윤 씨 아 그 엄지렐라 그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참 보면은 끼가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참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늘 화면에 비추는 모습은 웃고 있거나 밝게 있거나 어떻게 보면은 늘 내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 같은데 이상하게 그 미소 속에 미소 뒤에 조금은 힘든 거 어둠이 같이 존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사나 뭐나 이런 걸 내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가장 아닌 가장의 느낌이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가 내 손끝이 야무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다 흔히 말해 집이 재벌이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내 스스로가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분의 사주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끼도 많고 못도 많고 지금 또 가뜩이나 어디였지 그 놀면 뭐하니인가 거기에서 지금 그 가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끼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뮤지컬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러한 더욱더 다양한 장르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들어오면서 그분이 뭔가 상을 받을 일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뭔가 내가 이름이 나고 광인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꾸준히 달리셨으면 좋겠다. 지금처럼만 꾸준히 내가 다양한 분야에서 뭐 흔히 말해 어디에서 섭외가 들어오면은 가리지 말고 후두둑 후두둑 나가가지고 내 얼굴을 조금만 더 알리고 내 이름 석자를 조금만 더 알리고 나면 올해 내년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을 일이 있고 상 받을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이름이 굉장히 크게 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화려함 속에 이상하게 자꾸만 왜 뭐라 그러죠 그거를 군중 속의 고용과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 좀 크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나는 이분을 놓고 보면은 장윤정 씨도 조금 오버랩이 돼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사람들 속에서 자꾸만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시나 흔히 말해 자꾸만 뭔가 고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최대한 멘탈 관리 하시고 나시면 올해 정말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분의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대성한다? 대성 결혼 언제예요? 내년 후년 이사님 지금 몇 살이죠? 서른 몇 살인가? 근데 사주 한번 봐볼까요? 한 4-5년 안짝에 결혼하지 않으실까요? 96년생인데? 96년? 26. 26? 96년이면 27. 27? 아, 만으로요. 아, 그리고 27이지. 네. 96년생이면. 그래. 한 32, 3? 이렇게 혼기가 또 따라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. 앞으로 잘 된다? 잘 된다. 어? 그래, 남자 조심해.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. 사람은 외로울 때 사기당하거든? 그것만 조심해요. 그래서. 아무튼. 알겠습니다.